며칠 동안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은 가수 나훈아일 겁니다. 1년 가까이 잠적설, 중병설부터 야쿠자에 의한 신체 훼손설까지 온갖 악성 루머에 시달려온 나훈아 씨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가수로 불리는 환갑의 가수를 바지를 벗기 직전까지 몰고 간 괴소문. 그 소문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퍼져나갔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인지 김보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의 한 호텔. 400여 명의 취재진이 어느 때보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고 나훈아 씨의 오랜 팬들도 자리했습니다. 오전 11시 나훈아 씨는 그간의 루머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깔끔한 양복 차림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제 속마음만큼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잠적, 중병설부터 불륜설까지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나훈아 잠적했다 하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아 저 왜 저럽니까? 도대체 왜 저 쟤들 왜 저래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나 누구라고. 실제는 물론이고 꿈에라도 남의 마누라를 탐험했다든지 가정을 파괴하는 마음이 눈에 눈곱만큼만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오신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새끼입니다. 혹시 집에 개 없는 사람들 옆집 개 건너집 개라도 좋습니다. 특히 연예인 K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K양의 애인인 야쿠자로부터 신체를 훼손당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미국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문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나훈아 씨. 그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K양으로 거론된 후배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지나 약하고 견디기 어려운 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두 여인은 자살까지 가고 여러분 팬대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김혜수, 김선아 우리 후배 처자들 바로잡아 주십시오.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가수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이 열릴 서울 홍은동의 그랜드 기자회견을 생중계한 케이블 방송의 시청률은 4%, 평균 시청률의 4배였습니다. 해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한 가수의 하이파리에 한국이 숨을 죽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원초적 해명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을까. 그동안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확인, 소문을 역추적해갔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2월, 나훈아 측에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해군에서 그 수족문화회관 대관 취소와 함께 잠적이란 기사 나오면서 좀 확 좀 시끄러웠어. 기자 사이에서도 방담도 문제를 보네. 방담이 조금만 싫어. 수개월 동안 나훈아 씨의 행적을 쫓았다는 기자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당시에는 기사를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나 나훈아 씨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취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기자들도 루머를 쫓아가기 급했었죠. 근데 기사를 또 루머를 쓸 수도 없으니까 기사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런 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사는 하나 둘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의 보도 날짜를 확인한 결과 시작은 한 스포츠신문, 2월 잠적설에 이어 11월의 중병설도 이 신문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네티즌 사이에 이게 화제가 네티즌 사이에서 대단한 이슈가 됐으면은 그걸 인터넷 현상을 쓰는 거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누구한테? 안 그래요? 지난해 말에 어느 뭐 스포츠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소문인데 이걸 쓰는구나. 뭔가 잘 알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확인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신문은 지난해 말 신체 훼손설을 이니셜로 처리해 실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훈아 씨가 지목된 것은 같은 신문사 강일홍 기자 블로그에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이번 루머의 주인공을 나훈아로 추정할 수 있는 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쓴 글이었을까? 기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약속을 번복했고 결국 제작진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왕 인터넷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럼 뭐 블로그에 같이 또 그런 얘기도 올라가니까 또 자꾸만 확산되고 증폭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 거는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신문은 다루지 못하지만 블로그에다가는 그런 의견들 개인의 블로그에 의견들은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게 적어도 거기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이 글은 기자가 남긴 글이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그거는 이제 뉴스가 되는 거고요. 블로그라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라진 신화 나훈아를 찾아라. 네. 일부 언론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소문을 사실인 양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소문은 다시 퍼져나갑니다. 공연장 대관 취소라는 작은 뉴스는 1년 사이 야쿠자에 의한 신체 훼손이라는 엄청난 괴담이 된 것입니다. 루머의 유통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연예계 루머가 증권가를 거친다는 겁니다. 나훈아 씨뿐만 아니라 연예 관련 기사들이 내용이 뭐 많든 작든 간에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나훈아 씨가 맨 처음 접하신 거 어떻게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기사로 남기 한참 접고. 그렇죠. 이것이 한 증권회사에서 유포한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 적게는 한 장에서 많게는 30장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돌린다는 이 정보 문서는 정치, 재계와 금융, 연애 정보 등으로 섹션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관련 인사들의 사적이고 시시콜콜한 소문까지 적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나훈아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연예계 루머들이 실명이 거론된 채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좀 잘 만들어진 정리된 찌라시. 네. 그리고 진짜 그냥 그 텍스트로 된 그냥 메신저. 돌아다니는 메시지. 나훈아뿐 아니라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그 순정부와 역정부들이 증권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교류가 돼요. 증권가에서 정보는 곧 돈과 연결됩니다. 증권가로 각종 정보들이 모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기사에게는 기억합니다. 이거를 흘리면 이거를 얘네들이 확인한다고. 그 전 단계에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증권가 찌라시가. 이게 리서치센터하고 시장 정보 수집하는 애들, 시장 정보관과도 팀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루머를 수집하는 사람이거든요. 청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분, 경제, 사회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내용도 있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는 거겠죠. 증권가에서 재밌는 증권가 그런 거는 그게 메인 아이템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상 그냥 말터기에서 재미, 가십성으로 아 나는 요즘 안 보이는데 그렇다며 그런 거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가요? 그럼 관리하는 거지. 주고 받는 거죠. 증권업계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김모 과장. 그도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3, 4개 정도 쓰고 있어요. 이번 나훈아 씨와 관련된 루머도 동료가 메신저로 보내온 한쪽짜리 쪽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기 전에 좀 얘기가 돌지 않았나. 근데 기사 실체로 보니까 저희가 돌았던 내용이 그대로 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실명이 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이 뭐 누구누구 여배우더라 이렇게 메시지가 오지만 실제로 기사는 이제 약식으로 예, 이니셜로 오고 예. 근데 내용은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루머가 증권가를 거치며 정보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장도 안 좋고 머리 아픈데 좀 쉬시면서 기사 한번 보시라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게 도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좀 무감각하죠. 외부에 나가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아티클을 20명 그룹에 쫙 보낼 때 그때 저는 이게 전문적인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돌죠. 무지 빨리 돌아요. 내가 한번 보낸 것들 다시 리턴스 들어오는데 이걸 잘못하면 들어가요. 필터링은 안 되죠. 이건 단체 메일이 가는 거예요. 단체 메시지가.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순식간에 퍼지면서 온 거 아니에요. 소문의 시작이 증권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그저 재미거리로 치부하는 사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루머의 어떤 결정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소문이 먼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문이 더 키워나갔고 그렇게 된 거죠. 인터넷 댓글을 통해 증권과 메신저를 통해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검증의 역할을 할 언론까지 무분별한 이니셜 보도와 추측성 보도로 루머의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니셜도 뭐 A나 B가 아니라 K라고 썼던 거는 어떤 뭐 이런 좀 흥미성 그런 일종의 떡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 좀 던져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루머나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흥미거리들을 던지는 걸로 생각한다면 기자라는 본분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명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괴소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한 그저 해프닝으로 넘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의 속성상 그 책임을 한 특정인이나 어느 곳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루머를 그대로 옮겨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 일부 언론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나훈아 씨도 거론된 여배우들도 또 나훈아 씨가 지퍼를 내리는 모습까지 봐야 했던 국민들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일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 12월 7일 아침 이태안 앞바다에서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바다에 1,900여 톤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두 달여가 흐르는 동안 태안에서만 3명의 피해 어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종욱 PD, 가장 피해가 심한 태안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피해 주민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박해 있던 유조선을 들이받은 삼성중공업 측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자, 이 어민들의 분노의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월 18일 태안에서 어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 가해 기업들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연설 시간.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위독했다. 그는 분신을 기도하기 전 제초제까지 마셨다고 한다. 시발 머리 나 뿌리고
뭐를 먹더라고. 먹더니 나이터를 딱 이렇게 나이터를 갖고서 저쪽으로 올라가갖고 말리는 사이에 나이터를 자기가 불을 붙였다고요. 입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는 뭔가를 말하려 했다. 한켜봐요. 도발이야! 도발이야! 환자는 56세 지창환 씨로 태안 조석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저희 아저씨가 어플을 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좀 방안을 구석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 예, 알았어요. 예.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요? 우리 아저씨인데 돌아가셨다는 것 같다고. 본신기도 하루 만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지창아 씨가 끝내 세상을 뜬 것이다. 예. 지금 현장만 있을 뿐이지 범죄자는 없잖아요. 현장은 있는데 범죄자가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요. 어? 지금 삼성이라는데도 한 마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만히 서 있는 배가 다 들여받은 그 삼성중공업 배가 나쁘지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줘야지 그 회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배 갖다가 받고. 피해 어민들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정박한 유조선과 충돌한 삼성 크레인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해 기업의 태도에 어민들의 분노는 커져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 두 달여. 태안에서 처음 어민의 자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월 10일. 가재분 씨는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 무면허로 굴량식을 하던 남편이 생계를 비관해 음독 자살을 한 것이다. 내년 굴량식 준비까지 다 해놨지만 막막한 보상과 망가진 바다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시가로 비를 잘라가지고 깨서 붙이는 거. 아, 이거 다 해놓으시고 같이 해놓으시고. 그렇죠. 같이 해갖고 이렇게 다 담아놓고 이러고 우선 세상을 떠났으면 지금. 그녀의 남편 이영권 씨의 장례식에는 1만 군민이 참여했다. 아버지 굴밭에 시커먼 기름을 뿌린 사람들도 멀쩡히 숨을 쉬고 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삶을 포기하신 것인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인터넷에는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영상들이 퍼져나갔다. 기맥힐 논란이냐. 그럼 그 사람들이 비자금이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여민은 누구를 믿고. 천상 우리가 믿을 건 국가밖에 없는 건데. 어민들은 해경의 수사 태도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신선하고 관제실하고 휴대폰 통화한 이후에 교신이 없었나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 메인선에서 충돌 위험을 알린 게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도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국가 기관은 오히려 그 국민편, 주민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사한 결과를 알릴 만큼 알리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할지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쉬쉬해요. 그것이 그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민감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삼성한테 민감한 거예요? 아니면 현대한테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뭐 홍보팀이 아마 거의 상대까지 지금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듣기로는 삼성뿐만 아니라 허베이스피리트도 하고 다 아마 변호사가 아마 광장하고 기능장이 붙어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부터. 사고 기업들은 사건 초기부터 국내 최대 법률 회사를 투입했다. 유조선 측은 김앤장의 형사사건 전문 유국현 변호사, 삼성중공업은 광장의 선박사고 전문 현덕규 변호사가 맡았다. 사고 기업들이 치열한 법률 공방을 하는 이유는 배상금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유조선 측이 피해 배상을 하지만 그 이후 과실에 따라 삼성중공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첫날부터 이제 그 삼성중공업 소속이 아니고 삼성그룹 소속의 그 변호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변호인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뭐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그 수사관들이 야 나중에 이거 삼성으로부터 그 소송 당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은 거의 그 좀 한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접 피해를 주었으니까 나와서 삼성 직원이라도 나와서 이미 각 동네 다니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얘기만 하면은 뭐 우리 국민들도 참 그런 걸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한마디 없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고 기업의 사과를 바라는 여론은 높아갔지만 삼성중공업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단축으로서 바다 오염시키는 부분 그리고 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참다 못한 어민들이 직접 삼성중공업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홍보팀은 공식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특별한 입장 안 남으십니다. 수사 중간 결과도 안 남았다. 삼성 쪽 입장은요? 방지 수사를 다 하겠다.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 어민이 그 사이 태안에서는 두 명의 피해 어민이 더 목숨을 끊었다. 오늘도 50대 횟집 주인이 분신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1월 21일 검찰 수사가 발표되자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47일 만에 일간지에 사과문을 실었다. 하지만 이 뒤늦은 사과는 어민들을 더 분노케 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이 비극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지금 성남 민심은 묻고 있다. 김종국 PD, 지난 21일이죠. 이번 사고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유조선 측과 삼성중공업 측의 쌍방 과실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삼성중공업 측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선주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손정은 아나운서. 네. 방금 나온 그 선주 책임 제한이라는 게 뭐죠? 네, 선주 책임 제한 제도. 즉 선주가 사고 발생 시에 무제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데요.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금을 물다가 선박 회사가 자칫 도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산을 막자는 얘긴데요. 즉 선박 회사의 피해 배상금을 일정한 한도까지만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와 그리고 상법 제746조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외사항인데요. 법률상에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 즉 일부러 그랬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항해에 나갔을 경우에는 피해 배상금을 무제한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김종호 PD. 그러니까 이제 선박 회사의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면은 무한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나 검찰은 일단은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과연 사고 당시에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측이 저지른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월 21일 검찰이 이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보름여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됐다. 그 중에는 당시 사고 선박들의 움직임이 기록된 항적도와 충돌 시 촬영된 핸드폰 영상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측의 쌍방 과실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가장 민감했던 기업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피해 어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 안 가는 수사 가해자 삼성의 중과실을
7만 군민 이름으로 투쟁하여 정의가 바로 서도록 앞장서자. 그 예인선단의 그 과실이 선장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선주회사의 지시라든가 승인 이런 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번 수사결과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유조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인선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전혀 없었고 관계자 몇 명만 데려다가 조사한 거 가지고는 오히려 면제부만 주는 그런 조사였지 않은가. 이번 사고는 왜 일어난 것일까? 유조선과 충돌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은 4척으로 구성됐다. 해상 크레인을 실은 11,820톤의 바지선과 밭을 관리하는 투묘선 그리고 크레인 바지선을 이끌어가는 T5와 T3 두 척의 예인선이었다. 사고 당시 이 선단에 탑승한 선원만 20여 명에 달한다. 12월 6일 오후 2시 50분 크레인 선단은 인천항을 떠났다. 7일 새벽 3시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항해하던 모든 선박에게 통보됐다. 새벽 4시 허베이 스프리트 유조선은 말리포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다. 이때 크레인 예인선단과는 약 5.4km 떨어져 있었다.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예인선단은 남동쪽으로 밀리며 항로를 이탈했다. 계속 밀리던 예인선단은 새벽 4시 45분경 인천으로 회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서풍에 밀려 회항 시도는 실패. 새벽 5시 23분경 위험을 알리기 위해 대산항만청이 예인선단을 호출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회항에 실패한 후 예인선단은 거제로 항해를 강행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 채 유조선 쪽으로 밀려갔다. 그리고 오전 6시 50분 예인선 줄이 끊어지며 유조선과 9척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1,900여 톤의 원유가 유출됐다.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고예요. 항해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갖고 받으라고도 그렇게 못 받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사기록으로 고의적으로 있죠. 고의적으로 가갖고 받으려고도 받기가 힘들거든요. 사고 당일 새벽 5시 23분경 예인선은 대산항만청의 위험무선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 예인선단 세척에게 두 번씩이나 호출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 제일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던가요? 그 피할 수 있었던 포인트? 가장 처음에 문제점은 얘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무선이요? 네, VHF. 이 교신이 5시 교신을 했잖아요. 이때만 들었어도 괜찮았는데 이때 안 들은 거예요. 충돌 1시간 30분 전이었던 이때 위험 호출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리에 닻을 내리거나 해안 쪽으로 비상 접안을 시도해서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린 차내 침입으로 그것도 뭐 우리가 호출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시간도 정확하게 23분 24분에 걸쳐서 두 번 했는 게 확실한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길래 그걸 못 들었느냐. VHF 16번 채널은 국제해상안전협약에 따라 모든 선박이 청취할 의무가 있다. 16번 채널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공영 채널 여러 명이 다 거기서 교신을 해요. 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어디로 나와라 해서 얘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그 와중에 대산항에서 딱 두 번 불렀어요. 대산항에서 부른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 들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부르는 건지 뭘 부르는 건지 못 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교신 내용 속에 묻혔던 거죠. 다급해진 대산항만청은 1시간여의 수소문 끝에 예인선 T5 선장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 유조선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했다. 대산항만청에서 이상을 느끼고 삼청을 불렀는데 딱 두 번 부르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1시간 동안 교신을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대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시간 동안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래도 나름 해가지고 전화를 온 거 아닙니까? 이상하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애들도 그 새벽 시간에 지들이 밀리면 지들부터 전화를 했어야 돼. 거꾸로 예인선 측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인선 측은 무선에 응하지 않은 것일까? PD 수첩은 전국을 다니며 취재한 끝에 사고 당시 예인선에 탔던 3호 T3 선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선 호출을 듣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보면 다른 여기서 그래 나고 상대 없어 바라고 개신할 때 거기 크게 개화놓으면은 얼굴 올리나 놓으면 시끄럽거든 보통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얼굴 좀 낮춰. 사고 당시 예인선단끼리 교신하기 위해 VHF의 볼륨을 최하로 낮췄다고 했다. 서로 교신하다 보면 상대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려. 내 엔진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조용하게 돼서 이제 끊었는데 볼륨 죽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거대하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니까 좀 낮춰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 아마 불렀더라면 다른 A1이라든가 C5도 똑같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예인선들이 그런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부르면 뭘 안 지키는? 뭐 소위 말해서 규칙 같은 거 잘 안 지키니까. 최근 예인선들의 경계 소홀과 운항 과실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 선장과 회사 관련자를 불러 VHF 청취 의무 등을 교육까지 시켰다. 이 예부선 같은 경우에는 선은 수가 작고 작고 그래서 선장이 전부 다 합니다. 선장이 하는데 항해하다 보면은 이 무전기가 볼륨이 좀 줄여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집중 항해를 하다 보면은 조금 듣는 게 소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VHF 16번 채널을 제대로 듣고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전으로 하향을 피향을 시도하다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떠밀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VHF 16에 대해서 좀 집중을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선장이 없었어요. T5에 그렇지. 항해사만 있었습니다. 그냥 뭐 저 항해 중에 한밤중에 뭐 선장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 당시 선장이 있었더라면 브릿지 부르케 나놓고 왕장할 이유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선장이 있었으면 누군가가 한 사람을 키워잡고 뒤에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바로 옆 예인선에서 T5를 지켜본 선원의 증언은 놀라웠다. 풍랑주의보 속 위급하게 항해를 하던 때 T5 선교에 선장이 없었을 것이라 했다. 사고 1시간 전 대산항만청은 선장에게 휴대전화로 유조선과 충돌 위험을 고지했다. 선장이 있었더라면 선장이 긴급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항해사만 VHF로 통해지다 합니다. 그 당시에도 T5 선장이 있었다면 주로 이제 교신을 했어야 될 겁니다. 교신 없는 항해사가 왕장하는 그런 거에서. 더 큰 문제는 충돌 직전까지 항해사 혼자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 운항하다가 예인줄이 끊어졌을 거란 증언이었다. 야, 네 어디로 갈 거냐? 뭐 빨리 한번 가라. 그래도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를 막고 급하더래요. 자동차를 막고 하다 보니까 배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는 벌어져야 될 겁니다. 벌어지는 과정에서 뭐 아마 T5 선교는 누가 지켰으며? T5는 선장이 계속 지켰던 것으로. 공삼시경부터 끝까지 계속 동두시경부터 계속. 과연 충돌 위기의 순간에 T5의 선교는 누가 지킨 것인가? 검찰의 수사가 더 필요한 지점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T5의 항해일지 일부가 거짓으로 기재됐지만 조직적인 조작의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에 삼성중공업 측에서 항해일지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지금 항해일지와 관련된 사람이 T3 선장, T5 선장, 그다음에 그 구선, 크레인 구선의 그 선장이 세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항해일지 내용이 다 틀립니다. 항해일지는 T5 선장만의 거짓 기재였을까?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그 사고가 이렇게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삼성 그 선장 그 사람이 그 혹시 기록한 게 있느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본선 선장이 그 요거는 이렇게 사고가 났고 요거는 이렇게 사고가 났고 그 정도 시간 될 거다. 그 일지도 뭐 안 적어놓으면 안 되니까 시간하고 그 뭐 적어놔라. 주목할 점은 이 항해일지를
사고가 난 다음 날인 12월 8일까지 삼성 측이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상해 일지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누구로부터 제출받으신 겁니까? 압수수색을 하신 건지 뭐 12월 8일 날 선장들부터 이미 제출한 12월 8일이요? 네, 사고 난 다음 날입니다. 검찰은 삭제 의혹이 일었던 유조선 측 자료만 압수수색을 벌였다.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결론이 난 거죠. 그동안의 삼성 관련 건을 다루는 검찰의 태도는 뭐 삼성 앞에만 서면 그 작아지는 그런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 견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가장 핵심적인 그 중과실 여부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삼성의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네, 김정우 PD. 삼성중공업 측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조선 측은 또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겁니까? 예, 일단 검찰은 유조선 측도 그 업무상 과실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미리 살펴야 하는 견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예인선이 떠밀려오는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고 충돌 1시간 전에서야 선장을 호출했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조선 측에도 여러 가지 과실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왜 삼성중공업 측에 대한 비난이 더 센 거죠? 예, 해양사고 전문가들은 일단 정박중인 배를 들이받은 쪽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네. 시민단체나 피해 어민들이 삼성 측에 강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예인선단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항해를 강행한 이유도 삼성 측이 제공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기름은 1,900여 톤. 전문가들은 태안에서 전남 여수까지 이르는 피해 규모가 1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 사고 시 선박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한 선조 책임 제한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만 배상하고 있다. 그 최대 금액은 3천억 원 정도. 어민들은 이 배상금은 말이 안 된다며 가해 기업에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 조건은 까다롭다. 선장이 스스로 했느냐 그 판단을? 예. 선장이 스스로 해가지고는 중과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선주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무모한 항해를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주의 지시라든가 승인이 있어야 돼.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지시나 강요나 또 상호 협의를 한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고 운항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던 것일까? 사고를 낸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은 원래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나라에는 단 5대밖에 없는 귀한 장비다. 그장비는 삼성에서 뭐 평생 그 안에 대놓고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데 대줄 장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공업이 얼마나 그 돼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다른데 대줄 장비가 없어요. 풍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중공업에겐 보물가도 같은 이 크레인을 인천대교 공사를 하는 삼성물산이 빌렸었다. 이 크레인을 다시 반납하다가 유조선과 충돌 사고가 난 것이다. 그렇게 오는 이유는 국내 삼성중공업 안에 그 크레인 스케줄이 잡혀있을 거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그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리했을 수도 있죠. 사실 덕후 스케줄이 되게 빡빡해요. 이번 1년에 뭐 전 대형 선박 50에서 70척을 1년에 내보내니까 하지만 삼성 측은 이 크레인의 운항에 대한 모든 것을 하청업체인 보람과 사모에게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 회사가 뭐 자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수백억짜리 크레인을 5천만 원짜리 그 회사에다 맡기면서 그 회사에다가 전적으로 항해라든가 이런 걸 맡겼겠냐 이거예요. 삼성의 지시나 감독 여부를 밝힐 주요 자료가 크레인 사용 계획서다. 검찰은 이 또한 압수수색 없이 의외의 장소에서 확보했다. 그 T5 그 성에
그 작업 스케줄이 붙어 있었고 그걸 사진을 다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하청업체인 보람을 찾았지만 삼성중공업 사내에 위치한 이 회사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보람 주식회사가 이 안에 있나요? 예. 서울 MBC 회사인데요. MBC 회사요. 예. MBC 형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지금부터 많이 힘들거든요. 아, 예. 그 환자사 시즌 못 가고 현장에서 계속 조사받았고요. 감히 사도로 갈 실수 있고 민경하게 잘했지만은 그 사람을 제일 만들어서 저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쉽게 사는 일이지 누가 뭐 자기도 뭐 사방 겁니까? 풍랑주의보 속에서 항해를 강행했던 것은 선장과 선원들만의 결정이었을까? 하청업체 직원의 입장에서 상부의 지시 없이 항해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9일까지 이제 거기에서 입항을 하기로 했는데 그부터 이제 사용하기로는 계획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풍랑주의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장들의 그런 사정, 그런 총체적인 그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1월 23일.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특가하는 삼성 1호의 풍랑 속 항해가 자본금 5천만 원의 용역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세척의 삼성 크레인 예인선들이 해양청의 경고 무선을 동시에 받지 못한 것도 우연이었고 항해 일지를 조작한 것도 개인적인 실수라고 받아들였다. 삼성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그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입맞추기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수사 자체를 방해해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벌이면서 사과문 한 장을 내는 것이 진실이라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사고 당시에 대한 정확한 그 책임과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져야 될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철저하게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서해 어민들의 지금 상실과 그리고 절망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종훈 PD. 지난주 금요일에 이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죠. 이제 앞으로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실제로 이제 어민들이 배상금을 늘 때까지는 네. 상당한 시간 또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서요? 예, 그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 어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법의 예가 있습니다. 네. 1999년 프랑스 해안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네. 예, 프랑스 정부는 미리 피해액의 90%를 선보상하고 9년 동안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네. IOPC 배상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네. 김종국 PD 뭐 그동안 불만제로 하다 이제 PD 직접 처음 와서 취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각 당별로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에리카호 사고에서 보여준 프랑스 정부의 피해액 선보상, 선지급 방안을 우리 법안에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 기업의 잘못 정도를 정확하게 밝혀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곧 피해 어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됐던 표적이 된 수사관 오반장 편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오반장의 복귀를 바라는 서명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공화 클럽에 250일 동안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오반장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한화 김승현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에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반장은 유흥업소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의 승진을 위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재를 통해 만나본 현장의 이야기와는 다소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PD수첩 홈페이지엔 오반장을 격려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오반장이란 단어가 각종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은 오반장의 구명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뭔가 이게 양반 진짜 오반장이라는 사람이 억울하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게 도와줘야 되겠다. 오반장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모임이 열렸는데요. 이 모임에 참가한 전현직 경찰관들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하위 경찰관으로 상당히 또 분노하고 또 억울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동경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무혐의로 처리가 된다면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을 저희들 사법당국에 고발하겠습니다. PD수첩은 시청자를 대신해 방송 후 오반장의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청에 문의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얘기 못하겠습니다. 언제쯤 수사 결과가... 아니, 그것도 얘기 일치 못하겠다니까요. 그 일반적으로 거기서 다 보도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방송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보였는데요. 당사자인 오반장은 현재 계속된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여론이... 오반장의 어떤 진실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진실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 길은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결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오반장. 탁월한 수사관이란 평을 들으며 악바리처럼 사건 현장을 누비던 오반장을 다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반장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런 시청자들의 요구에 저희 PD수첩이 적극 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오반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된 나훈아 괴담을 통해 본 루머의 사회학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나훈아 괴담에 대해서 의견 보시면요. 7090님, 무분별한 언론의 펜촉은 개인을 찌르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3100님, 나훈아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악성 루머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정말 기자 자질 딸리네요.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굶어 터졌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인데요. 4459님, 판결 여부를 불문하고 서민 편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초일류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5763님, 삼성의 법적 책임은 차지하고라도 삼성이라는 초일류 거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지 맙시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삼성이 마음을 다해서 성의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태안 피해 어민들에게 오늘부터 생계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죠.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우선은 피해 어민들이 설 명절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PD수첩은 설이 있는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인 2월 12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